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이플 유니버시티. 같은 메이플이네 우리랑. 자, 메이플 대학은 is be going to 미래의 뜻이죠. 자, be going to 동사군요. automate 자동화 할 것인데, 자, all its activity 모든 활동들을, 자, 끊어주시고 including 포함해서죠. 포함하여. 자, access는 접근. 자, 접근, 포함하여.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네요. 자, 접근. 자, control 조절을. 자, to is all buildings 모든 건물을. 자, from A to B 비슷하게 썼네요. 자, through 어디까지? its gate 문. 자, 문과, 자, entry point는 들어가는 지점이니까, 아, 뭐라 그럴까요? 입장 포인트. 입장 포인트는 입장, 입구. 그냥, 하하, 입구 쉽게 쓰자. 입구를 포함해서. 자, gradually. 점차적으로. 자, 모든 클래스들, 사무실들, laboratory는 실험실들. 자, 실험실들이 어디 있어요? 실험실들. 자, 그리고 library 도서관은, 자, will also 삽입절입니다. 자, also be 동사 원형 썼어요. 자, be automated는 자동화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되어지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들어가서 봐야 되겠네요. 자,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access control 그러면은 access control, 이거 우리나라 말로도 access control, 영어도 access control인데 입장 통제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입장 통제가, 자, will be introduced 소개되어질 것이다 해서도 조동사 BPP로 쓰는 거 주의하시고. 자, for this purpose 까지. 자, this purpose 이 목적 이라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그러면은 자동화 도입 목적. 자, 자동화 도입의 목적으로. 자, detail quotation. 자, 세분화된, 3분화된, 뭔 소리예요? 세분화 되어진. 자, quotation 원래 인용구란 뜻인데 여기서는 견적. 자, 견적들이 are being invited 그러면 소개되어지는 중이다, 가까운 미래죠. 자, from confident 소개되어지는 중이다 한 말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입찰을 받고 있는 중이다 로 의역하겠습니다. 입찰을 바보하는 중이다 받고 있는 중이다. 우리 회의 유니버시티가. 자, from 누구로부터? confident는 유능한, 그리고 형용사죠, 1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는 experience도 썼죠. 경험이 많은. 자, provider 혹은 suppliers를 합쳐하고 contractor라고 하는데, 보통 이건 뭐냐면 계약자들, 공급자들. 건물 공급자, 건물 계약하는 거 말이에요. 건물 뭐 수리 보수. 자, who는 앞에 나오는 ER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죠. 그래서 who로 받았고. 자, 이 사람들은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자, develop 개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동사 원형 1번 썼고요. 그 다음 can 생략 구조, 여기서 can 생략되고 동사 원형 2번 썼어요. 읍스, 어이 날라가네. 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 조절을. 자, for는 기간의 전치사로 썼으니까 뭐뭐 동안의 뜻이요. for 2 years 2년 동안. 그래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위치가 말하는 것은 2년간의 기간이죠. 그래서 위치. 자, 2년 기간은 may 조동사 또 동사 원형 may BPP로 썼어요. 자, may be extended 연장되다. 아마도 연장될 수가 있어. 자, for further는 5 비교급이죠. 그래서 5 비교급으로 더 많은 기간 동안 연장되어질 수가 있다. 자, the firm. firm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company의 뜻이요. 그 회사는. 자, should be, should 조동사, BPP, experienced, PP로 썼고요. 그러면은 경험이 많이 있어져야 된다.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should have, should 또 동사 원형 썼죠. 자,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technical, 기술적 형용사로 썼어요. 자, 기술적인. 자, manpower는 인력. 와, 여기 안 될 줄 알았다. 인력이죠. 인력이, 이게 발음이 좀 힘든 발음이죠. 자, 인력이.
자, 투 핸들에 의해서도 투부정사 형사용법을 잡아도 되고 부사용법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핸들에 의해서는 다룰. 바로 이거 바로 바보할 거고 다룰. 자, 그 일들을. 그 일이야말로 자동화 일과 그리고 서포트 지지. 지지할 수 있는. 자, interested에서 해석상 좀 어색하긴 하지만 외국식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잘 합니다. 자, 흥미가에서 뭐냐면은 흥미가 생긴. 그래서 수동의 뜻으로. 자, firm 회사들은 아마도 조동사도 동사원형 연락할 수가 있다. 자, registrator office는 입학부서. 입학부서 사무실에. of Maple 대학에. 자, 그 다음 to know the exact. 투부정사 또 부사 목적으로 썼죠. 알기 위해서 뜻으로 해석해요. 알기 위해서. 자, extent. 자, extent는 범위. 일의 범위를 알기 위하여. 아, 저 세부 사항은 여기로 연락하세요. 이런 뜻이죠, 여기서. 아유, 되게 기네, 이거. 자, they shall have to submit. they는 여기서 아까 provider contractor를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은 shall, 이것은, 원래 shall이 should의 현재 형태죠. shall, 아마도의 뜻이요. 자, 동사원형, have to, 뒤에 또 동사원형. 자, 아마도 submit, 제출. 그래서 제출이죠. 제주는 아일랜드고요. 자, 그러면 제출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오퍼는 여기서 뭐냐면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자, explaining 앞에 나오는 사업계획서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의 뜻이요. 그래서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으로 왜 썼냐면 본연의 성질을 나타내요. 이 사업계획서가 해주는, 지가 하는 뜻이요. 설명하는. 그래서 어법 여기서 뭐 특별하게 여기가 좀 특이하게 썼고요, 여기. 자, 디테일은 세부사항이다. 뭐 스페시피케이션. 자, 하면은 자세한. 어이, 왜 이러죠?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또 워킹 또 분석하고 똑같이 썼죠. 자, 뭐 워킹 테크닉 하면은 일적인 기술. 자, 그리고 오리진 오브 멀천다이스. 오리진은 에서는 원산지. 이제 원산지인데 멀천다이스 기계 물품. 기계 물품의 원산지 기타 등등을. 자, in all aspects에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리스펙트는 여기서는 존중하다 뜻이 아니고 측면들. 자,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똑같이 쓰려면서 리스펙트 aspect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또 necessary document는 자, 형용사 뒤에 나오는 document 수식해주고요. 자, necessary는 필요한. 자, 필요한 좀 더 들어가네요. 자, 필요한 document들 서류들. 자, 서류들이. 자, will 조동사 동사 원형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또. 자, available 할 것이다. 사용 가능 할 것인데. 자, in 어디에서? registers office에서. 아까 입학부서 사무실에서. from 4월 10일 2017년부터 저 from ATP를 썼죠. 그러면은 아니요, 10월이네요. 잘못 봤네요, 이게. 자, 10월 4일 2017년부터 10월 18일 2017년까지. 그 다음 아예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다. 자, sealed가 과거분사예요, 여기서. 과거분사로. 자, seal은 무슨 뜻이냐면은 크리스마스 시리랑 똑같아요. 봉인되어진. 자, 봉인, 도여진이 아니고 되어진이죠. 되어진 과거분사 뒤에 나오는 다큐먼트 서류들이. 자, will be PP. 자, will be received. 받아지게 될 것인데. 자, 얘는 또 입학부서 사무실에서. 오는 여기서 날짜죠. on the 19th 수식. 10월 19일 날 2017년에. 자, 또 between 사이에죠. A and B 대신에 그냥 11시와 2 썼어요. A and B 대신에. 5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해서 해석은 다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요새 여기 좀 무인화 시스템이 대세죠. 무인화 시스템이 대세가 되면서 우리 아파트라든가 뭐 공공기관들 다 이거를 자동화로 바꾸면서 수위들이 사라지면서 인력난이 생기고 있는 이런 문제들 많이 있죠. 이런 것도 앞으로 수능 특강 지문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자동화 시스템 공사 희망 업체를 모집하려고